안녕하세요. 수수료 없는 중고차, 좋은 차를 유도하는 효차카 유봉상 팀장입니다. 저희 효차카에서는 차량 판매전, 시운전 및 하부점검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믿고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효차카에서 준비한 차량 역대급 정말 저렴히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럼 이 차량 어떤 차량인지 저와 함께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자, 이렇게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은 디자인, 가성비, 내구성, 끝판왕이라고 말할 수 있는 바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인기가 많은 바로 르노 삼성사의 SMGX 2.0 가솔린 LE등급 차량으로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오늘도 이 차량 준비한 이유 짧고 굵게 한번 말씀드릴 건데요.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역대급으로 정말 저렴히 준비 한번 해본 정말 가성비 넘치는 차량이네요. 누구나 좋아하는 이렇게 흰색 바디에 위쪽으로는 파노라마 선루프까지 적용된 차량으로 준비 한번 해봤고요. LE 등급인 만큼 실내에도 마사지 시트까지 추가가 된 차량이라고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새로 S링크 내비까지 잘 들어가져 있고요. 이렇게 흰색 바디에 파노라마 선루프, 풍부한 옵션까지 적용되어 있는 가성비 넘치는 SM6 차량인데요. 오늘 저 효자카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금액에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매매 알선 수수료 없이 690만원에 판매하는 차량입니다. SM6 차량 전면 설명이 없어 성능 기록부 먼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르노 삼성사의 SM6 2.0 LE 등급 차량이고요. 최초 등록일 2016년 8월에 등록된 2016년형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는 약 10만 5천km 주행된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 기록부상 차량 관리 잘된 만큼 미세누유 단 한 방울도 없는 차량이고요. 사고 유무는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외판, 교환 및 판금은 있는 차량이지만 사고 수리가 잘돼 운행에는 전혀 지장 없다는 거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어서 전면부 설명 도와드릴 건데요. 자, 이렇게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누구나 좋아하는 흰색 바디 차량으로 준비 한번 해봤고요. 본네트나 앞범퍼, 작은 기스나 흠집 전혀 없는 차량입니다. 위쪽으로 헤드램프 관리 상태, 역시나 백화현상 하나 없는 깨끗한 투명도 잘 보여주고 있고요. 옵션 좋은 만큼 LED 미등과 LED 헤드램프, LED 비상 등 옵션까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옆으로 그릴 보시게 되면 크롬 몰딩 그릴로 마감 처리가 잘 되어 있는데요. 깨진 거 하나 없는 깨끗한 그릴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운전석 측면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운전석 측면부로 한번 넘어와 봤는데요. 운전석 측면 설명이 앞서 타이어 트레이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석 앞쪽 타이어 트레이드 같은 경우는 약 4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 휠 인치수는 18인치 휠이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휠기스는 테두리 쪽만 생활기스로 양호한 차량입니다. 위쪽으로 운전석 앞엔다 깨지기 쉬운 사이드 미러, 앞문, 뒷문, 휀다까지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셨을 때 작은 기스나 문콕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운전석 뒷바퀴 같은 경우도 앞쪽과 동일하게 타이어 트레드 약 4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 휠기스도 테두리 쪽만 생활기스로 양호한 차량입니다. 바로 이어서 후면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후면부로 한번 넘어와 봤는데요. 후면부 관리 상태도 정말 깨끗합니다. 트렁크나 뒷범퍼, 작은 기스나 흠집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위쪽으로 리어램프 관리 상태, 백화현상 하나 없는 깨끗한 투명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옵션 좋은 만큼 LED 리어램프, LED 비상등 옵션과 옆으로는 후방 카메라, 아래쪽에는 후방 감지 센서까지 잘 적용된 차량입니다. 바로 이어서 트렁크 실내 공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렁크 실내 공간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트렁크를 한번 열어봤는데요.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중형 세단 차량이지만 트렁크 실내 공간도 어느 정도 크게 유지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차량 관리 잘된 만큼 트렁크 실내 공간도 변색되거나 오염된 거 하나 없는 깨끗한 관리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조수석 측면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수석 측면부로 한번 넘어와 봤는데요. 조수석 측면부 관리 상태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작은 기스나 문콕 전혀 없는 차량입니다. 조수석 뒷바퀴 앞바퀴 휠타이어 상태도 운전석과 동일하게 타이어 트레드 약 4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 휠기스도 테두리 쪽만 생활기스로 양호한 차량입니다. 지금까지 SMC 실외관 한번 살펴봤는데요. 가성비 넘치는 금액에 준비한 만큼 적극 추천드리고 싶은 차량입니다. 제가 차량 실내로 들어가서 실내에는 또 어떤 많은 옵션들이 숨어있을지 구독자분들께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실내 탑승 전에 가죽 시트 상태 확인해보도록 할 건데요.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현재 가죽 시트 상태 어느 정도 잔주름만 있다는 거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운전석 시트 같은 경우에는 전동 시트 옵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차량 실내 탑승해서 엔진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엔진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엔진 시동 한번 걸어봤는데요. 역시나 휘발유 차량인 만큼 차량 실내 소음 조용하고 정숙한 차량이고요. 바로 실내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제 눈앞에 먼저 보이는 대시보드 관리 상태도 사용감 하나 없는 깨끗한 관리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아래쪽으로 계기판 보시게 되면 각종 경고등 드럼 걸절 없으며 실주행 거리 105,329km 주행된 차량입니다. 아래쪽으로 핸들 보시게 되면 가죽 핸들로 잘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어느 정도 생활감만 있다는 거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측으로 보시게 되면 트림 모니터 버튼과 블루투스 버튼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왼쪽 편으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핸들 열선 옵션과 우측으로 보시게 되면 트림 모니터 버튼, 음량 조절 버튼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옆으로 보시게 되면 스마트 키 옵션, 옆으로 센터페셜 쪽 보시게 되면 이렇게 세로 S 내비게이션 옵션까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제가 후진기어 넣었을 때 깔끔한 화질인 후방 카메라 옵션까지 잘 나오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마사지 시트 옵션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터치식으로 각종 매뉴얼 버튼들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듀얼 에어컨 프론트 에어컨 옵션과 아래쪽에는 운전석, 조수석, 열선 시트, 주행 모드 변경 버튼, 오토 스탑 버튼 적용이 되어 있고요. 기어 노브 쪽 보시게 되면 조그 셔틀과 아래쪽에는 전자 파킹 브레이크, 크루즈 컨트롤 버튼까지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위쪽에는 ECM 하이패스 룸미러, 위쪽에는 이 차량만의 장점인 파노라마 선루프까지 적용된 차량이고요. 뒷좌석 넘어가서 공간과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뒷좌석 탑승 전에 가죽 시트 상태 확인해보도록 할 건데요. 현재 뒷좌석 가죽 시트 상태도 어느 정도 잔주름만 있다는 거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뒷좌석 탑승해서 공간과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뒷좌석 탑승 한번 해봤는데요. 중형 세단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뒷좌석도 어느 정도 크기 유지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뒷좌석 옵션 한번 살펴보자면 앞쪽 콘솔 박스 쪽에 뒷좌석 송풍구와 뒤쪽 콘솔 박스 보시게 되면 뒷좌석 열선 시트 옵션까지 이렇게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위쪽으로 천장 관리 상태는 어느 정도 생활감만 있다는 거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꿔 나가서 엔진 소음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진 소음을 담기 위해 본네트를 한번 열어봤는데요. 영상으로 엔진 소음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영상에서 듣는 것처럼 휘발유 차량인 만큼 차량 엔진 소음 조용하고 정숙한 차량이고요. 차량 관리 잘 된 만큼 엔진 잡음이나 벨트 잡음 하나 나는 거 없는 완벽한 차량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SM6 차량 조정 스펙 말씀드리고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르노 삼성사의 SM6 2.0 가솔린 LE 등급 차량이고요. 출처 등록일 2016년 8월 등록된 2016년형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는 약 10만 5천 킬로 주행된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 기록부상 차량 관리 잘 된 만큼 미세누유 단 한 방울도 없는 차량이고요. 사고 여부는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외판 및 교환 판금이 있는 차량이지만 사고 수리가 잘 돼 운행에는 전혀 지장 없다는 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전국 최저가 690만원에 이렇게 모든 걸 노리실 수 있는 차량인데요. 오늘 저 효자카에서 구독자분들을 위해 가성비 넘치는 SM6 차량 바로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매매 알선 수수료 없는 전국 최저가 690만원, 690만원에 판매하고 있으니 이 차량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 효자카 대표 번호로 연락 주시면 한 분 한 분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차량뿐만 아니라 저 효자카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게 되면 정말 많은 매물을 보유하고 있으니 문의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저에겐 큰 힘이 되니 꼭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도 구독자분들께 효도할 수 있는 중고 차량으로 찾아뵙는 효자카가 되겠습니다. 이상 효자카 유봉상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